알파와 오메가 시 낭송 손혜진 태동조차 알 수 없었던 아득한 지난 날 만상의 굴레 속에 찾아오는 기회를 안고 끝없이 돌아가는 생의 반복들 장조로부터 분신처럼 따라다닌 주 빛을 다스려 싹을 틔우고 열매를 내었다. 절대적 가치 앞에 성실한 삶의 이념은 조각부와 같은 제 탄생을 이루었고 흩어져 있던 시간들 한 몸 되어 살기 위한 몸부림은 결코 녹록지가 않다. 그러나 이 순간이 행복이다. 그것만이 영원한 삶의 축복이자 새로운 시작이기에 거꾸로는 거스를 수 없는 길을 오롯이 앞으로만 간다.